온프라미스 대비 AWS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서비스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아주 적합한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저는 넥슨에서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데 필요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프라팀의 조재범입니다. 게임 인프라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입니다. 게임 인프라실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반의 모든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요. 넥슨은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로서 1996년 바람의 나라를 서비스하고 온라인 서비스 상용화를 처음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피파 온라인 3, 메이플 스토리, 서든 어택과 같은 주요 PC 게임 대작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150여 개국에 150여 개 종류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하는 구분 유료화에 대한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고 그런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60%가 이제 글로벌에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로서 명실공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WS를 사용한 1차적 이유는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국내 워크로드를 시작된 주된 이유도 국내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이제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 온프라미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AWS의 서비스에 맞춰서 기획되고 개발된 서비스 자체를 갖다가 글로벌로 빠르게 런칭할 수 있기 위해서 국내 워크로드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AWS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에서 그 분석용으로 AW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시프트 같은 분석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레드시프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그 데이터들을 적재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의 시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DP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됐고요. EDP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되니 개별적으로 이제 계정을 관리하다가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제 미션이 생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메가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합 빌링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 확보하고자 메가존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다 대량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AWS가 가장 적합한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AWS는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TCO 측면에서는 AWS가 당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같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구조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AWS 쓰므로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TCO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넥슨에서 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넥슨에서는 AWS를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